태조 이성계의 무덤 권원릉입니다. 오늘 첫눈이 내렸는데요. 우리 아내와 우리 도빈군이 저와 함께 집 앞에 있는 동굴을 산책 겸 왔답니다. 네네. 여긴 길이 있는데요. 왕이 행차하는 길과 향로는 그 귀신이 가는 길이고요. 어로가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. 사람들이. 여기는 어로로 가세요. 네, 가시죠. 홍송이 이쁜데요. 하얀 눈하고 빨간 홍송 그리고 초록색의 솔잎이 잘 어울려져서 지금 보시는 단청색의 한 한옥과 닮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권원릉의 특징은 억새풀이 자라나 있는데요. 태조 이성계가 억새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길이 끝나면 계단도 좌측우측을 나눠놨네요. 자, 눈을 피할 수 있겠는데요. 제를 지내는 곳이고요. 밖은 안에 들어가면 각도가 권원릉이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제 제사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. 위에 단청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? 별집 모양의 무늬가 눈에 잘 들어오네요. 7개네요. 저희 선조들도 7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를 깨우치고 계셨나 봅니다. 자, 저는 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있군요. 자, 제시를 지나 좀 더 가까이 저 건물이 뭔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? 뽀르륵 뽀르륵 소리가 마음을 포근하게 합니다. 비석이 있네요. 아마도